이건 봐줘야 돼요. 어우. 또 가. 어, 쟤는, 뭐야. 와. 어이구. 어이구. 루하. 오늘은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라는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설치 먼저 해볼까요? 오, 금방 봤네요. 자, 그럼 플레이를 해볼까요? 설치는 다 했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순식간에 가는군요. 자, 처음 설치를 하면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쪽에 보면 현재 사용 가능 쿠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무려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자, 이 게임은 원래 1년 전부터 있던 게임인데 1년 전부터 있었고 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서버가 새로 오픈된 거고요. 원래 이름은 골든 나이츠 클래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로 변경된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버가 G2S1G1 이렇게 있는데 G2 서버가 지난 7월 26일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G2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관을 습격했던 몬스터들은 숲을 통해 이곳으로 온 것 같네. 미안하지만 지금 정찰을 다녀와 주었으면 좋겠네. 처음 하는 저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라는 건 누르면 되겠죠? 자, 전투 번개 3이네 몰라요. 하여튼 이거를 선택을 라쿤이 세런 탐험 준비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할까? 이거 골무를 껴야 되나? 골무 끼고 갈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가서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이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거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오, 학살을, 대학살. 오, 화려하군요. 어? 뭐야? 아, 덫이구나. 덫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보죠. 사람이 모이면 이런 것도 써볼게요. 오, 이 타격감 느낌이 괜찮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오, 다 죽어. 다 죽어버려. 학살. 속이 다 후련하군요. 이거 한방 쓰고 신약하지. 뭐야? 뭐야? 근데 왜 다 기절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해? 이런 게 얼마 없는데? 또 가. 쟤들, 뭐야? 와, 이런 거 써야지. 이거 나도 돌려. 너만 돌려. 보세요, 여기 지금 고속 버튼을 안 누르면 이렇게 느릿느릿 다니고 하는데, 고속을 누르면 뭐 싸우는 것도 빠르고 움직이는 것도 빨라져요. 그러면 시간도 엄청, 시간 소모가 엄청 많이 줄겠죠? 고속 모드로 쓰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야, 출석 이벤트가 28일차까지 있어요. 28일차. 1일차 출석 보상 받기. 아까 그 공지사항에 나왔던 그 쿠폰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무려 30만원 상당의 쿠폰 받을 때는 이쪽 메뉴에서 옵션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 쿠폰 입력, 아까 전에 보였던 거를 글로벌이네요. 글
글로벌 2022. 보상이 우편함에 왔답니다. 사전 예약도 받아볼게요. 사전 예약도 받았습니다. 뭐지? 뭐뭐 와 있나 볼게요. 와, 엄청나네요. 뭐야? 소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받은 소환소는 소환소에서 확인. 자동 반복이라는 이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절전 모드, 도전 실패 시 반복을 유지해주고, 에너지도 자동 구매해주고, 맥스 레벨 시 반복 중지를 시켜주고, 균열 포인트 맥스 시 반복 중지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영웅 자동 판매, 장비 자동 판매, 영웅 자동 교체, 편리한 자동 반복이 있어요. 아재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고 하지만 뭐 누구나 자동 모드는 좋아할 것 같아요.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그냥 딱 걸어만 놓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가 좀 이따 와 있을 때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있겠죠. 자, 이제 소환소에 가서 무료로 받은 쿠폰으로 뽑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무료로 받다니 회자 게임이군요. 영웅 뽑기권도 있어요. 영웅 이걸 무료로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이 게임을 처음 깔고 나면 공지사항에 무료 쿠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뽑아 볼게요. 이건 봐줘야죠. 방어형이고 언젠가 모든 공격형. 유저 캐릭터가 나왔네요. 영웅을 뽑읍시다. 영웅 소환. 죽음으로. 야, 영웅이네. 영웅 캐릭터도 있고 무료로 캐릭터들을 그냥 다 웬만한 건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아졌어요. 요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벨이 벌써 3렙이네. 보상도 왜 이렇게 많아? 퀘스트를 많이 했네요, 대단히. 레벨 5. 레벨이 그냥 뭐 계속 쭉쭉 오르네요. 뭐, 잠깐 내가 게임을 했는데, 촬영하면서. 아직도 뭐가 남아있네요. 오. 자동 방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시작하죠. 그냥 놀면 돼요. 다른 일을 해도 되고. 어이구 졌네. 다시 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벨업이 참 빠르고 게임할 때 타격감 좋고 효과도 화려하고 쉽고 빠르고 편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동 반복 모드가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많은 수의 영웅이 있어 영웅덱 조합을 통한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레이드를 통한 장비 파밍도 가능하고요. 모두가 다양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서버가 열리게 되어 아직 고인물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고인물 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이 하기 참 편한 그런 게임입니다. 아재들의 게임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뭐 편리한 게임 아재만 하라는 법 있나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런 수집형 RPG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꼭 해보셔도 좋아요. 아차, 무엇보다 또 한 가지, 해자 게임이라 뭐 시작하자마자 막 이것저것 막 다 주대요. 이런 게임이 익숙치 않은 저에게도 아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서 설치해보세요.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 자, 그럼 즐거운 플레이 해보세요. 아쉬우면 영상 하나씩들 더 보고 가요.